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 여기 현장에 도착했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내시경 촬영을 먼저 해야 되니까 됐고 빼면 되고. 안녕하세요. 아니, 자, 여기 거실 보셔야 돼. 지금 아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내렸을 때. 물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아, 그래요? 아, 내려가면 내려가면 일단 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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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쵸. 네? 저거는 어디에서 안 가는데? 저 구조대 보려고. 저쪽에도 방이 화장실 있네요? 네, 안방에서 네. 이쪽으로 연결돼서 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가네. 네. 이쪽으로 나가는 거 어디 같지 않고 이쪽으로 나가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방도 안 나가요? 안방 여기가 막혔어가지고 네. 안방도 같이 안 나갔거든요. 네, 근데요? 네, 소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당장은 내려가요. 불안해서 안방은요? 안방도 우선 내려가요. 그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거를 네. 불안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럼 지금 화장실?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어제 통화할 때 리모델링이 8월 달에 네, 그쯤에 그때부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그때 그냥 좀 막힌다 싶으면은 그냥 뚫어뽕을 뚫고 뚫으면 또 나요? 네, 뚫으면 또 며칠 또 되는 거 하다가 또 막히고. 그냥 한번 내려보고 안 내려간 변기를 뜯어야 되는데 3미터 넣었다고? 3미터? 뭐 뜯는 거 뭐 넣었을 때 뭐 3미터 지점에 막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네, 그한테? 거기 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뭐 집어넣는 거 있다고 네. 그걸 넣으셨는데 한 3, 4미터까지는 들어가다가 그쯤에서 뭐 3, 4미터면 이미 지났는데? 공용관인데? 뭐 딱딱한 게 막히나 봐. 아, 그래요? 3,000m는 공용관인데 그 안에 물이 안 빠지면 안 빠져요 지금. 여기 차있네. 물이 걸려가지고. 공대님 저쪽 화장실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네. 네, 물 흐르는 것 좀 보려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혹시 고객님 조그만한 의자 하나 있을까요? 예, 저 또 배가 부족해서. 천장 구조 좀 보려고. 막힌 것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꺾였네. 꺾이고 꺾였구나. 네. 네. 꺾여서 들어가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확인시켜 드리려면 일단 변기는 뜯어야 돼요. 예, 벽이 뜯고 확인하고, 만약에 제가 해결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해결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뭐 어차피 4시간 촬영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리모델링 해서 된 문제라면 어차피 그거는 다 남으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변기 뜯고, 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막힌 거는 기정 사실이고, 예. 물이 안 빠져. 이게 막힌 이유가 이제. 근데 여기 하시면서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그 전에 물 내림이 어떤지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고, 뭐 소변이나 그런 것도 안 해봐도. 혹시 그 전에 와서 미리 내려보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도 안 내려갔어요? 리모델링 아니고. 잘 내려갔어요? 네, 잘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한번 내려갔어요. 한번 내려보면 안 되는데. 지금? 제 느낌에는 리모델링하고도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사시면서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예, 들었다면은 기존에부터 뭐가 막혔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배관 구조로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3m 넣었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막힌, 이제 배관이, 우리,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나가는 배관이 있고, 섹스티아라고 해서 한번 회전을 해서 나가는 배관이 구조가 있어요. 아마 그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배관이 반만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기를 많이 쓴 집들이 잘 걸려요. 그럴 수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알아요. 네. 네. 관리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조차 관리소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막 관리소가 막 엄청난 그런 구조를 잘 알고 그러진 못해요. 사실은. 예. 네. 사실 이런 설비 쪽을 잘 몰라요. 그분들도. 처음에 막혀서 뚫으려고 부르셨던 거죠? 전에 업체를? 네. 예. 근데 뚫어도 안 되니까? 네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저희 선택하신 거지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내주는 업체는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 계시냐고. 네. 근데 자기는 아는 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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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일단은 백시멘트도 있어요. 네, 밑에 깔려 있는 거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막힌 원인 아닌데 지금 앞에 뭔가가 꽉 막혀 있어요. 물이 차 있으니까 이거는 형체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물을 살짝 빼보면 이제 알겠죠?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이제 여기에 섹스티아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제는 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3.5m 네, 3.5m 지점에 막혀 있어요. 3.5m 지점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예, 지금 봤을 때는 잠시만요. 네, 더 이상 진입이 안 돼요. 예, 여기서 막힌 게 맞고 고객님 저쪽에서 물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예, 뒤에서요? 예. 저거를 이제 뚫을 장비를 제가 이제 뚫으실 거잖아요. 네, 뚫으실 거죠? 그럼 이제 장비 가져올게. 네, 뚫을 장비를 일단 챙겨 갖고 와서 아마 저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상 말씀드리면 아무튼 주 원인은 백시멘트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전액을 잘 내려갔다가 그 이후라면은 그게 확답이 되는데 여기 계속 사셨던 게 아니고 근데 전에 살았던 분이 뭐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기 물을 살짝 이제 뚫어가지고 제가 제 장비를 한번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일단은 장비 갖고 와서 설명 드릴게요. 아마 또 화장실 섹스티어 오죠. 섹스티어. 아마 화장지나 아마 그런 게 걸렸을 것 같아요. 백시멘트가 만약에 쌓였으면 그 앞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가로식으로 있는 거는 그거는 주 원인은 아니고 예, 거기에 원 막힌 게 제거가 안 되고 뚫을 때마다 좀 밀려나가고 뚫을 때마다 좀 밀려나가고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네. 예.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중리 물 한번 내려보세요. 예, 네, 한번 내려보세요. 일단 내려보세요. 물 한번 내린다. 아이고, 좁아가지고. 잠깐, 장비가 다 크니까. 와, 이게 원래 진짜 실외에서나 하는 다른 장비 갖고는 못 들어요. 공연 물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섹스티아라는 구조예요. 네.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구조는 이 앞에 막히게 되면 네. 다른 장비도 못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배관이 반이라고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저 멀리서 보면 이제 이해가 설명되실 거예요. 반이라고 했죠, 배관이. 네. 이게 왜 있냐? 이 구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그냥 딱 뚫려버린 일반 배관으로 해놓으면은 물살이 세가지고 봉습하기라고 해서 이 변기에 물이 빨려 내려가요. 그래서 이 물이 유속을 줄여주는 이 장치예요, 이게. 지금 짓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모르고 뚫으니까 못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구조, 섹스티아 구조가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백시멘트나 화장지나 이제 이런 게 걸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화장지가 주어요. 여기가 화장지 잘 걸려요. 예, 지금 물 내리시고 얼른 와보세요. 이제 물 내가라고 한번 보여줄 거예요. 예. 이제 물 잘 빠져요, 지금. 다 내려가, 다 뚫렸어요, 지금. 어떻게 뚫었어요? 다 뚫린 거예요. 예. 이제 안 막혀요? 그거는 이제 거기 저 이제 잡 여기로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3m, 3.5m, 3.25m 아까 거기에 이분이 못 들어간 이유가 예, 다 빠지죠. 이제 물 하나도 없죠. 보시면 배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건 구배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시멘트는 갈아내면 되고 주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화장지와 머리카락 좀 있고 예, 전에 쓰시던 분들이 이거는 이제 갈아버리면 되고. 그랬던 게 좀 주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다 뚫렸어요. 구조를 알고 뚫어야 돼요. 막 뚫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 나머지 저 치멘트 이런 거는 제가 조금씩 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뚫렸어요. 끝났어요. 으쨔쨔.
고객님. 자, 이제 보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아까 배관에 있던 그 시멘트 가루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없죠? 예, 네, 깨끗합니다, 이제. 예, 네, 여기서가 잘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가. 네, 그러니까 화장지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배관을. 웬만하면. 화장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걸려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큰 관이 가다가 반으로 줄인다고 했죠. 예, 네, 이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회전해서 내려가는 배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 흐름이 빠르지 않아서 소음은 없는 대신에 이런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좀 잘 막혀요. 사실 이 구조 배관들은 다 어느 집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대신 그 청소한 청소기 그 필터에 있는 그 먼지, 머리카락, 그다음에 화장지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것만 조심해서 쓰시면은 예,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